첫 이후겠죠? 저희는 그 드라마 촬영 전부터 액션 스쿨에서 2개월 전부터 액션을 연습을 서로 상황이라고 운동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그러셨군요. 그 쾌동 게임도 기억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코미디 패러디 장면들이 참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잘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? 아무래도 저희가 액션 씬이 굉장히 많은데요. 와이어트에서 정말 너무 고생스러웠지만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요. 주로 뭐 커플이면 그랬던 기억들이 많으신데 자 이제 드라마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밀을 가지시 나는 성유리 씨 이런 점을 나는 전지현 씨 이런 점을 알고 있다. 먼저 성유리 씨부터 들어볼까요? 아, 저는 되게 고마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촬영했던 게 한 겨울 속에 사실에서 너무 추웠는데 송유리 씨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추위에도 좀 잘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와이어 액션 연기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형도가 앞서가는 게 있다는 걸 내색을 안 하고 저는 더 씩씩하게 같이 연기를 해주셔서 베스트 커플이랑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요. 두 분의 이 우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, 아, 굉장히 지금 부러워서 빨리 이덕석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싶네요. 아, 근데 저희 뭐, 가정이 다 오신 것 같아요. 아까부터 스포를 뺏겁니다. 수아미를 혹시 다음으로 주세요. 아, 두 분은 유일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일 것 같아요. 성은 혹시 어머니 결혼하시죠? 아, 성은 혹시 사실 잠깐 하시는 분이 사실하고 부담되지 않습니다.